오늘 피트니스 모델 폭행이라는 검색어가 하루 종일 인터넷에 오르내렸습니다.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한 여성이 기가던 사람들을 때려서 문제가 된 건데 저희가 당시의 화면을 확보했습니다. 김수영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 앞.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한 여성이 클럽 보안요원의 팔을 물려고 하고 이 보안요원이 제지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릅니다.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모델 출신인 30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. 앞서 A씨는 길에 서 있던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 갑자기 목을 물고 말리는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피해자는 출혈에 있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씨는 만취 상태로 클럽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 쫓겨나자 밖에서 또 난동을 부린 걸로 조사됐습니다. A씨는 수차례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일단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조만간 다시 불러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